올해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픈 손가락이 됐던 애플.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실적 발표 내용까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예상치, 발표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출이 907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주당 순이익도 소폭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달러 53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에는 460억 달러가 예상이 됐지만 그보다 못한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상치에서 너무 크게 벌어나지 않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역시나 애플의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맥 제품 같은 경우에는 7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 7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수치가 되겠고요. 아이패드 56억 달러 그리고 기타 제품 매출 79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보다는 소폭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애플의 좀 빛날 구석을 찾아보자면 바로 서비스 매출, 마진율이 높은 서비스 매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상치로 232억 달러대가 예상이 됐다면 239억 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239억 달러는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총 마진율 제가 여긴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46.6%로 1년 전과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대체적으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키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매출 실적 발표에서 이것만큼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애플의 세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 매출 과연 어땠을까요? 일단 팩트셋이 예상하기로는 15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까보니 163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8% 하락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14% 하락이 실제로는 8% 하락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그래도 괜찮네 라고 평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팀 쿡 애플 CEO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공개하면서 I feel good about China. 나 중국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 긍정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향후 전망, 중국을 비롯해서 애플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표를 할까라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애플은 몇 년 전부터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팀 쿡 애플 CEO가 주는 몇 까지 힌트를 통해서 월가에서 가이던스를 자체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팀 쿡 애플 CEO 2024년 2분기, 지금 2분기죠. 낮은 한 자릿수 성장률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기준 2분기에 818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2분기 전망치로 832억 3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분기에도 이대로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장이 가장 환호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사주 매입 계획 항상 애플 이맘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또한 배당도 주당 25센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4센트에서 1센트 소폭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90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증가한 수치를 보면 22% 증가한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어닝콜에서도 나온 내용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CFO가 이번 분기 아이패드 두 자릿수 성장률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매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 오는 이벤트에서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만큼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CEO, 애플 팀쿡 CEO는 1년 전에 코로나 공급에 밀렸던 아이폰 14 매출이 일부 잡히면서 지금하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좀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 1년 전에 잡혔던 그 아이폰 매출을 제외하고 보면 성장한 게 맞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원래 애플은 신제품을 가을에 출시하기 때문에 지난해 아이폰 14 매출이 잡혔던 게 이례적이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6월 또 AI 측면에서 큰 것 올 거다라는 말을 애플 팀쿡 CEO가 했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5월 7일 그리고 6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이것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을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1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냈는데 대다수가 매수 추천을 하고 있고요. 또 평균 목표 주가 200달러대를 보고 있습니다. 약 15%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오르면 왜 오를 것 같은지, 내리면 왜 내릴 것 같은지 그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Bulls, 애플의 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저평가돼 있고 중국 매출은 경기에 따른 것이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WWDC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전략이 나올 것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죠. 반면 Bears, 애플의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향후 가이던스가 부진할 것이다. 한 자릿수 성장률 나왔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 코멘트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 매출은 구조적인 문제다 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애플의 시간외 거래 움직임도 체크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정규 거래에서 2.2%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 크게 뛰더니 6%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에 대한 실적 발표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